한여름에 피할 수 없는 폭병, 폭염. 안전을 위해 이렇게 대처합시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피합니다. 특히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볍고 밝은색 계통의 얇은 옷을 입고 꽉 끼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선택합니다. 피부를 장시간 햇볕에 노출시키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커튼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바깥 기온과의 온도차를 5도씨 내외로 유지해서 냉방병을 예방합시다. 건강을 위한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 시간 가동 후에 꺼지도록 예약합니다. 또한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로 인한 정전에 대비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로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한여름에 피할 수 없는 폭병, 폭염.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합시다.